아니요. 이펑은 아니요. 댓글에 올라와라. 3 2 1 나도 댓글이 봐라 봐라 봐라. 1 스위치. 오케이. 자. 얘기들아. 자, 단체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이야, 멋지다. 아, 창 리더 씨. 리더 일 안 하죠? 안녕하십니까, 창 리더 씨. 리더 바뀌었네요. 아, 오늘부터 제가 리더입니다. 네, 오늘 임시로 창욱이. 아, 진짜요? 여러분, 저희가 오랜만에 되게 단체로 왔죠? 네, 맞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희가 오늘 예쁘게 옷도 입기도 하고 그냥 오랜만에 드리밍이랑 이렇게 소통하면 어떨까라는 저희의 의견 하에 잠시 켰어요. 그렇습니다. 같이 브이앱을 안한지 많이 오래됐지. 생일 말고는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대에서도 이렇게 이쁘게 입고. 맞아요. 네. 오늘 브이앱 하는데 이렇게 다들 풀 세팅이 되어 있네. 오랜만에 풀 세팅. 진짜 풀 세팅한 진짜 예쁜 모습도 보여드려. 심지어 저희 이 무대 의상이죠. 맞아. 아, 사실 이번 앨범 컨셉이 비주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 그럼요. 아, 여기서는 창욱이 얼굴이 댓글 때문에 안 보여요. 어, 근데 드림이 혹시 제 얼굴 보이시나요? 완전 잘 보여. 저희 아, 왜냐면 라이브는 안 나와. 라이브는 이렇게 나와요. 밑에 이렇게. 아, 맞네. 그럼 괜찮네. 보고 와우. 싶었어요. 저도요. 브이앱 오랫동안 했으면 이거 안 보나. 연습실에서 풀 세팅이라니. 너무 순한 빌런인데요. 그쵸. 오늘은 좀 오늘 약간 순하죠. 오늘 약간 청순 빌런이에요. 저도 빌런 활동하면서 이렇게 까만 거 없는 건 처음이에요. 저희 오늘 약간 다 청순이에요. 들깨 논쟁도 요즘 이렇게 논쟁이 많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저희 평화롭게 삽시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걸 좋아할까 요즘 사람들이. 와, 이번 무슨 논쟁이에요? 들깨 논쟁? 들깨? 들깨 그건 뭐예요? 깻잎에서 바뀌었네요. 들깨 알아? 누가 들깨, 들깨 뭐 들깨 알아? 또 누가 들깨로 뭐라 했군요. 누가 시작한 거야 이거는? 들깨 알아? 아, 들깨 칼국수 먹고 싶어. 들깨 들깨 논쟁은 모르는데 들깨 하나는 알아요. 여기 사옥 앞에 그 칼국수 집이 있었는데 예전에 칼국수 집 있었는데 이제 거기 그 들깨 칼국수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맞아. 그 이모님이 맨날 그렇게 저희가 들깨 칼국수 시키면은 들깨 하나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귀에 막 박혀가지고 가끔 리듬 타실 때 약간 들깨 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셨거든요. 들깨 하나 이렇게 하고 약간 저희 연습생 때 약간 저희끼리의 밈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웃기다. 근데 그런 밈이 몇 개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다 같이 식당에 자주 가니까 옛날에는 가면은 이제 이모님들이 너무 예뻐해 주시고 장난도 많이 쳐주셔가지고 이런 저희들끼리의 밈이 좀 있었어요. 아, 난도 없구나. 진짜 단골이었어. 진짜 웃긴 거 같았어. 막 비둘기 썰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비둘기 썰 재밌지. 응원봉 이름 좀 지어줘봐. 응원봉 보셨어요? 그냥 두봉. 근데 너가 본 거랑 좀 다르다. 많이 다르다. 아, 근데 제가 본 거랑 좀 달라져. 그냥 개조됐다. 너가 본 거 좀 설명해줘. 아, 조금. 아, 제가 기억이 좀 오래돼서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색상이나 이런 게 좀 달랐던 거 같고 그때 아마 완성되기 전이라서 뭔가 좀 계속 이렇게 개편이 되었고 약간 봤는데 가로등 같이 생겼던데. 어, 약간 막 마이크처럼 생겼네. 아, 맞아. 마이크처럼 생긴 거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마봉 어땠어? 마봉. 근데 약간 그게 마봉, 드봉, 다봉.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다스베이도 가면 같다 생각. 다봉. 원래 응원봉에 그런 팀의 그런 의미가 들어가나? 그냥 응원하는 봉 아니야? 의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사실 모양이 잘 몰라. 약간 이스터에그 같은 게 있는 거. 저는 그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나도 마이크는 뭐 그런 거 잘. 불명자 스피커 왜 이렇게 열심히 이걸. 근데 그거 알아? 그 드리핀 그 응원 뭐 앱이 있는 거 이제. 아, 앱이 있던 거. 나 그거 봤던데 저번에. 그런 거 같은데. 네. 아,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 막 색깔 조정하는 거. 예. 네. 그런 거. 아, 응원봉 어플. 나는 응원하는 앱이 있다길래 뭐 진짜 그냥 없는데? 모르겠다. 저 아, 여기 있다. 오! 저 드리핀 라이트 스틱. 오, 진짜네. 아. 드리핀 라이트 스틱. 아, 나 이거 따봐라. 별게 다 있다. 신기한 게 많네.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뭐 되게 신기한 게 많아졌네. 많이 생겼네요. 활동하느라고 정말. 활동하느라 잘 몰라. 많은 게 생겼네요. 앱 이미 받았대. 어우야. 나중에 오프하면 맨날 들고 다닌다. 그러면 응원봉도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아직. 아니지. 그냥 저가 아니, 어떻게 말해도 들어. 그냥 이미지만 나온 거야? 그럼. 참. 근데 가로등이면 뭐 가로등 관련돼서 뭐 이름을 지어야 되나? 가봉 가로등봉 아운드봉봉 말이야 지금.
아몬드 먹고 먹고 싶다. 아, 저 제가 한 게 아니고. 근데 아몬드 먹고 뭐 드리밍이 한 거예요. 동윤이 동윤이 동생 봉봉이한테 봉봉이. 아몬드 봉봉. 봉봉이. 야, 야, 야 누구 준호 아몬드 봉봉 좀 줘라. 아몬드 봉봉. 오늘 시킬까? 어, 좋아요. 오늘 시키자. 진짜 진심이야. 진짜 먹자. 나쁘지 않은데. 가롱 봉달이 어떤 애한데? 봉달 그건 뭐예요? 혼나요. 봉달이 취소. 마트 갔다 오면 그 까만 봉달이. 약간 어시장 어시장 냄새. 일단 나쁘지 않대. I love you guys so much. 리얼리티 기다리다가 목 빠질 것 같아. 리본 어때 리본? 어떻게 저희는 너무 즐겁게 즐겼어. 아 맞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니, 재밌었어요. 네 한마디 맞아 그냥 재밌었어. 어 근데 진짜 우리 리얼한 모습 다 보여주고. 진짜 왕치. 난 좀 사실 좀 걱정돼 너무 리얼해서. 어 그것 때문에. 그 머리 회오리 돼 있고 막. 아 근데 저는 이번 리얼리티를 통해서. 알렉스를 좀 다시 봤어요. 아, 네. 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아아 아직 제대로 얘기 내가 안 나왔잖아. 응. 얘기하면 돼요. 아 그냥 이번 리얼리티 하면서 그냥 렉스한테 좀 고마운 것도 많았고. 여기 저거 그만해. 너무. 아이 차영이 오늘 아 신났네. 차영이 아, 형이 앞에 있더니 뭔가 되게 지금 어. 텐션 높은. 차영이 불려가고 싶어? 너 차영이 태현이 형 누가 제일 바쁠래 지금 사칭 오늘 다녀오겠습니다. 날 것이야. 어 편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날 것인지 이쁠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전 좀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근데 좀 날 것이. 저도요. 날 다 이뻐가지고. 아 이쁜데 좀 날 것이. 아 그치. 뭔가 날 것이. 아 그거 됐어. 뭔가 되게 다 이쁜. 약간 그런. 자 하트 날려주세요. 하트. 네. 저 넘어가고. 민서 말 좀 해줘. 네. 저요? 민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크게.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멀리 있어서 댓글이 잘 안 보여. 댓글이 잘 안 보여. 목본으로만 지금 보고 있어서. 청순하다고 하자. 그럼요. 저희가 청순돌인 거 아시죠? 자, 이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생겼다 생각하는 사람 나. 감사합니다. 드림분들 받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시고. 얼룩말 옷 멋있다는데 얼룩말 어떤 누구 얼룩말 맞아? 여기 세 명이나 있어 얼룩말 셋이나 있어. 이 착장에 좀 포인트가 이제 창욱, 렉스 그리고 준호 이렇게 좀 비슷하고 아 민서까지 좀 비슷하고 그다음 나머지 세 명이 얼룩 제가 애니멀 컨트롤 네. 아시죠? 나름 애니멀 컨트롤. 두 명 입고 있을 때마다 말 타고 싶어요. 약간 레이싱 두 명이. 그런 어. 뭐예요? 협이 형은 뭔가 스켈레톤 말이야. 아, 스켈레톤. 이렇게 두 명이 맞추고 약간 락커 재즈. 누가 레이싱이야? 이렇게 둘이. 나랑 렉스가 약간 레이싱 스타일. 여러분 그래도 이거 버버리예요. 멋있어. 비싼 거라고. 그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인성이 형 댓글 보는 거 좋은데 얼굴이 너무 안 보이는데. 네? 형이 너무 옆으로만 봐서. 저 지금 이거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왜 풀세팅 하고 있어요? 드리밍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서요. 올해 귤이 아니 귤이래 귤이 그렇게 맛있대요. 여러분 제 애완. 아 맞아. 제가 저번에 그 레드향 애완 받아서 형님. 저기요. 저 두 분 중 한 분만 얘기하세요. 저희 팀. 렉사 얘기하고 싶은 게 있대요. 아 오 미안해. 준호 씨 이거 거울 아니에요. 미안해. 뭡니까 이거? 아니, 이건 뭡니까? 아니, 어. 아니 너무 멀리 있어. 궁금해할까봐. 야, 왜 앞에 가냐? 어우, 부담스러워. 자, 한 명씩. 동현아, 이거 거울 아니다. 안녕하세요. 망. 어, 곤나 개죽이 웃음이지.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질끈. 질끈. 얼굴 구조가 개죽이는 안 되네요. 그냥 다시 놔두자. 눈을 감는 거라서 다른 거 같은데? 넘어가 주세요. 아 그래서 렉스야 뭐라고? 아 네 저번에 제가 레디향 사왔잖아요. 레디향 아 맞아. 나 못 먹어봤어. 아 그래요? 나도 반쪽거리밖에 못 먹었어. 야 레디향 누가 먹냐? 저기요. 님들. 누구냐 모르겠어. 비하인드가 있는 게 볼 때마다 먹고 있던데? 아니 맥스가 밥 마음 편히 먹으라 해서 마음 편히 이제 저랑 이제 인성 형이 거의 독차지를 했죠. 맥스가 마음 편히가 진짜 그 마음 편히 아니 여러분 진짜 렉스가 몇 개 먹었어? 저 반쪽거리 먹었어 반쪽거리. 아니 내가 첫날에 왔을 때 얘가 한 통을 까서 반 통을 나한테 주고 얘가 반밖에 안 먹은 다음날에 레딩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사 먹으니까 두 개씩 둘이 다 먹고 형들이네. 아
심지어 나는 한 조각 먹었어. 난 조각 먹었어. 난 먹지도 못했어. 나는 난 렉스랑 다음날 아 다음날 렉스랑 이렇게 쪼개가지고 먹어야지. 렉스야. 너가 말해봐. 너가 말해봐. 너가 먹으라고 했어 안 했어? 난 솔직히 렉스가 눈치라도 줬었으면은 아니 근데 봐봐 렉스가 착해가지고 그냥 아 그래 마음껏 먹어 이럴 아니 그냥 그걸 너가 이용한 거야. 렉스야 봐봐. 야 지금 집에 음식이 왔어. 음식 왔어. 렉스야 쿠팡 켜. 내가 시켜줄게. 렉스야 당장 켜. 야 쿠팡 당장 켜. 진짜 형이 나한테 쿠폰 아이디 건다니까. 레드 형이 뭐야. 그럼 내 걸로 킬까? 나 그래, 진짜 들어간다. 야, 형 와우 회원이야. 야, 저기야 잠시만요. 렉스야 빨리 지금 지금 아니 싸우지 마세요. 야밤 왜 이렇게 다 텐션이 제발 그만해. 나 와우 회원 제발 그만해. 알겠어. 알겠어. 그럼 조용히 협의 형은 그 쿠팡 켜서 레드 형 주문하고 받는 결제하고 24,900원이거든? 24,900원이야. 레드 형이 써오니 작은 공이네. 드리핀 중에 귤 제일 잘 까는 사람. 저 귤 까는 거 귀찮아서 안 먹어요. 귤 누가 잘 까요? 근데 차목 형이 뭔가 하나로 그 아, 그 뭐냐 귤이 안 끊어지게 계속 그렇게 깔 것 같아. 한 방에? 아니 근데 나는 그냥 반 쪼개는데? 아 진짜요? 아 그래? 야만해. 나는 그냥 껍질째로 반 쪼개서 먹어. 아니, 저 가끔 그런 도전하거든요. 안 끊기게 절대 잘 안 끊는데. 그게 네. 내가 먹어도 돼 라고 한 게 아니라 네. 너가 먼저 마음껏 드세요. 맞아요. 그치. 아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었던 거지. 아니 알렉스 간식으로 먹으랬지 그 레드 양으로 식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늘 레드 양이 너무 맛있었어. 미안해. 아니.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그 윤성이 형이 다음에 치킨 사준 돼. 어? 그래. 치킨 사줄게. 저랑 같이 신동생 치킨 드실래요? 너가 사주면 먹는다니까? 왜 안 사줘? 자꾸 형 사주면 먹어. 아 맞아. 그 나 그 윤성이 형 생당근이랑 신호등 치킨 못 먹을 것 같아. 붉은색 푸른색 사이 삼초 짧은 시간 보라색 빛을 내는 점점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또 비워버린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저희는 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논쟁을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드 형 논쟁입니다. 레드 형 논쟁 좀 오랜만이니까 여러분 다 신나서 그래. 신나서 그래요. 근데 저희 싸우지 않아. 신나긴 해. 저희는 싸우지 않아. 저희는 사이가 절대 저희는 사이 좋기로 유명해. 그럼요. 아 그리고 이렇게 설마 동윤이 싸우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하 하고 사이는 죄송합니다. 렌즈 먹겼어요. 솔직히 저희가 렌즈가 뭔지 잘 몰라요. 나도. 왜냐면 저희가 그 렌즈 박스가 있거든요.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간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나 오늘 안 꼈어. 와 갑자기 신호등 노래 너무 좋은데?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야 이거? 저기요. 아니 진짜 하나도 안 보이던데.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여기 엉덩이가 튀다했는데 괜찮아 진성이 엉덩이 왜 와야지. 그냥 이거 잡힐 때 이게 뭐야? 진격의 드림핀이네. 상희가 질문 좀 읽어줘. 오케이. 안 보여. 윤성이 렌즈 시력 괜찮아? 아. 시력에 맞춰서 껴요. 그럼. 오늘 너무 잼민이 같아. 누가요? 민서도 앞으로 와줘. 어쩔 TV? 어쩔 TV. 저쩔 TV. 어쩔 TV. 아 제가 폰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어쩔 저는... 다이슨. 어쩔 람보르기니. 어쩔 스타일러. 어쩔 선풍기. 어쩔. 어? 이거 좀 뭔가 웃긴데? 너네 시끄럽다고 혼난 적 없어? 아 없어요. 일단 난 많아요. 넥스는 많아요. 넥스는 근데 좀 가끔 진짜 좀 놀랄 만큼. 저는 렌즈를 먹겨. 맞아요. 무서워서 못 껴요. 렉스를 차홍이는 끼면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는... 근데 안 껴요. 차홍이 형이 의외로 주사나 렌즈 이런 거 겁이 진짜 많아가지고 시도를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겁쟁이! 저는 항상 이 겁쟁이야! 항상 어릴 때부터 그런 독감 예방주사 그런 거 맞을 때도 진짜 이 겁쟁이! 나도 렌즈 끼는데 그거 유행 끝났다고? 아 진짜? 저희가 좀 느려요? 뭐가 유행? 어제 TV 진짜 아. 시대가 빨리 근데 가고. 진짜 더 들으신 분들인데 어쩔 TV가 뭐냐는 분들 어쩔 TV를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나 쿠쿠르 빙뽕이란 단어를 그 4일 전에 처음으로 알았어. 난 지금도 모르는데 뭐 탐으로 뭐? 쿠쿠르 빙뽕이요? 후르츠 드링크? 그게 뭐야? 나 모르겠어. 점점 외계어가 탄생하고 있는 거 나 지금 빙빵 쏭뽕 이렇게 근데 쿠쿠르 빙뽕은 나도 알아. 근데 나는 오늘 아 진짜 오늘 너무 시끄러워서 나 진짜 전래동화다. 와 이건 혹시 너가 생각하면 댓글이 있던 거야? 댓글이 있던 거야. 아 그래? 아 와 너무 웃기다. 역시 드림맨이야. 역시 역시 위
위트가 있으시네요. 난 그게 아직도 웃겨. 저거 뭐였냐? 응? 아, 또 뭐요? 뭐였지? 잠깐만요. 어제 TV요? 생각나면 말하세요. 아, 신기방귀 뿡뿡방귀. 아, 아 저도 그것도 예전에 알지. 아, 그게 선배님, 세븐틴 선배님, 아, 정한 선배님이 저도 모르고 그때 유치하다고 했다가 가끔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 나도 현명히 말해줬는데 모르고 그냥 신기방귀 뿡뿡방귀. 아 뭐야 유치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 그거 정한 선배님이 만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현명이 갑자기 막. 아, 그래. 어쩐지 귀엽잖아. 봤어, 흘러 안 해도 돼요? 그만큼 귀엽단 거지. 근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 같지 않아? 신기방귀.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신기방귀, 뿜뿜방귀. 정말 난 이런 게 귀엽긴 한데, 뭔가 앞으로 많이는 안 생겼으면 좋겠어. 그럼 창욱이 하나 만들어줄래?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창욱이 뿜뿜방귀. 냄새나. 창욱이는 진짜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 아니 나는 나도 유튜브를 많이 보긴 하는데. 근데 왜 생각해 보였네요. 창욱이 형이 방귀 끼면 탕귀. 정말 이런 게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이거 막 평소에는 이러지 않거든. 오늘 단체 VF니까 조금 텐션이 높지. 아니 자꾸 그러니까 나한테 냄새 날 것 같다잖아 자꾸. 너. 아니 여러분 창욱이 냄새 진짜 안 나. 냄새 좋아요 창욱이. 이런 거 너무 좋아. 아니 창욱이 형은 무치예요 무치. 무치. 내가 너무 저희 다 향기 나요. 맞아요. 저희 다 꽃향 나요. 솔직히 요즘 향기가 제일 많이 나는 건 민서예요. 향수를 진짜 그냥 향수를 샤워를 해 진짜. 아 저는 근데 그때 준호가 향수는 절대 밀폐된 곳에서 뿌리면 안 된다 해서. 근데 그거 진짜 매너 아닌가요? 그쵸, 저는 그 소리 듣고 맨날 밖에서 열두번 뿌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민서가 진짜 집착하면서 밖에서 뿌리고 오더라고. 차에서 있어도 항상 뭐 저 멀리 나가서 뿌리고 온답니다. 그렇지. 그거는 착하네. 매너야. 그래 잘 듣네. 그쵸 그쵸. 전화 좋네. 차준호 개그맨? 민서 물 냄새? 민서 아니에요. 물 냄새 누구야? 야, 저 누구라? 나 물 냄새 아니라고. 어, 발진 그만. 민서 잠깐만. 뭐야 지금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 버튼 누르지 마요. 장난이야 장난. 근데 심지어 잠 흔들었어. 민서 너무 착해래. 어디가 착한데? 어디가 방금 거의. 폭발하던데? 아, RPM 거의 3000이 넘는데. 드리핀 진짜 왁자 짓거리다. 이재민이. 아, 우리 릴 때 처음 해봤는데 어때? 아, 맞아. 내일 있어. 뜨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어, 내일 그 아니, 근데 우리 그 빌런도 했잖아. 어, 우리 빌런도 했잖아요. 아, 근데 빌런 내일 끝나고. 어, 내일 떠요? 내일 떠. 아니. 그. 아, 그건 아는데. 아, 빌런? 그거... 빌런. 아, 그 신기하네. 아, 맞아. 좋았어요! 그 생각보다 그 뭐냐 그 넓이가 좁아가지고 살짝 정확하게 했었어. 아 나는 그 저희 아 내일 그 떠요? 응. 내일 떠. 그 무슨 노래인지도 나 내일 다 알아. 다 알아. 어 떴어. 내일 아, 그 아 내가 말한 줄 알고 놀란 거야? 우리 많은 관심과 사랑. 그러니까. 나는 빌런이라길래 안 뜬 줄 알았어. 뒷부분에 잘 보시면 제가 그 뭐 하나 숨겨놨어요. 어? 그 뒷부분 뭐? 그거. 뭘 숨겨? 릴레이. 형 사인하는 거? 아니 릴레이 그거. 이거요? 비밀. 아니 그거 이렇게 셋.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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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땡 그거. 그거. 나랑 나 이거 나랑. 아 알겠어. 아니야 말하지 마. 응 알겠죠 알겠죠 알겠죠. 어 이거 브로커 노린 거야? 응. 아 진짜 너 처음 알았어. 어? 처음 알았다고? 제가 알고 싶죠? 알고 싶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고 싶죠? 알고 싶죠? 어린 거였어? 네 제가 그래서 그. 아 여러분 윤성이가 큰 그림을 제가 큰 그림을 그렸. 왜냐면 그 구성을 윤성이가 했거든요. 윤성이야 이제 박수. 역시 우리 박수. 윤성이가 센스 있게 잘했네. 뒷부분 뒷부분. 뒷부분 안 궁금해 그냥 알려줘. 안 궁금하면 돼. 이거야. 이형 사층 확정이란데. 썼잖아 무슨 소리예요? 상처. 아 윤성이 상처 받았대요. 난 몰랐어. 나도 몰랐어. 왜? 나 방금 말했어. 근데 아마 내가 지나가듯이 말해가지고 들을 사람만. 드리핑 무슨 드리핑은 솜사탕 냄새 나요. 너 너무 달 것 같아. 저는 아까 항정살 먹었어요. 아 진짜 언제 먹었대요? 진짜? 멋있겠다. 항정살 시켜 먹었는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그냥 근데 맛있을 것 같아. 함정상 냄새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얘 갑자기 손사탕 냄새 해가지고 내가 달 것 같았는데. 아, 손사탕 얘기해서 음식 생각난다. 드립핀 중에 뒤통수가 제일 귀여운 사람이요? 저요. 저요, 감자머리. 아, 아 그래? 아, 차홍경이다, 차홍경. 빈손으로 봐줄게요. 일단 빈손 아니에요. 나도 귀여운 준호... 손은 아니에요. 어, 괜찮. 아, 이 둘이 아직까지 괜찮아요. 얘도 괜찮네. 아, 이 세 명이 제일 그거 알아요? 뒤통수 귀여워. 그 아기 때 사진 보면은 나 완전 감자머리잖아요. 짱구기? 근데 제가 뒤통수 그립감이 진짜 좋거든요. 아. 그 엄청 큰 지인분, 손 큰 지인분이 계신데 어릴 때 제 뒤통수 자꾸 제가 매달려 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뒤통수에 대한 썰이 있는데 엄마가 일부러 저 엎드려서 눕혔어요. 아, 뒤통수 안 눌리려고. 그걸 엎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앞을 죽이고. 자주 확인을. 자주 확인을 하셨대요. 자주 확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알죠. 일부러 앞을 죽이고. 참해지려고. 안 눌리려고. 아, 이거 굴려가면서. 많이 굴리셨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굴렸다면 이제 앞 엎드리면 되는 그랬다고 하시네요. 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 뒤통수 볼록한 사람이 어릴 때 약간 힘들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움직여가지고 뒤통수 안 꺼진 걸. 어, 저는 어릴 때 모르는 뒤통수가 약간 눌렸어요. 왜냐면 옛날에 약간 사고 났어가지고 어. 그때 이후로 안 자랐어. 그래서 만져볼래? 울퉁불퉁 비하인드가. 만져볼래? 만져볼래?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하면 울퉁불퉁. 아, 저 한 명씩 만질게요. 왜냐면 이 스팟이 있어서. 자, 협의형부터 만질게요. 근데 준호가 머리가 좀 좋지 않아. 그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였어요? 이렇게 광방 체험하라고 지금 그렇죠? 오 방지턱 나는 방지턱. 엄마께서 날 때 좀 편안나 봐. 아니 민석은 진짜 여기가 남자가게 아니야 진짜 민석 이것도 이거 나름의 귀여움이 있어. 그럼 나, 아니 나는 아, 이게 나 너무, 너무 렉스는 아, 그냥 평범해. 너무 신기하더라. 에헷 평범 FM이네. 그냥 이건 뭐 타고난 거죠 그냥. 이거 아니 근데 그래서 나 이렇게 똑바로 눕잖아요. 그럼 그냥 하늘이 봐지잖아. 근데 저는 완전 하늘 아니고 살이 이렇게 기울려요. 왜냐면 울퉁불퉁. 스팟이 있대. 아 스팟. 너네끼리 놀면 어떡해. 아 소외감 느끼셨나보다. 죄송해요. 그럼 가위바위보라도 하실래요? 뒤통수 아, 만질래? 만져. 다들 드리밍도 준호 뒤통수를 만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이거 갖다 대죠. 아, 냄새나. 그치만 어, 엉덩이! 엉덩이밖에 안 보여. 아, 그래요? 엉덩이 이름 쓰시려고요. 보이세요? 정신밖에 안 보이는데요? 어, 여기쯤이래요. 아, 숨 많다 우리 준호. 야, 저기야? 준호장의 얘기야 지금. 근데 약간 기대하고 설레하고 있지 않아? 내가 왔을 때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드림이. 이거 확대 혹시 말하는 거예요? 어깨 짱이다. 준호 어깨 넓죠. 그럼 와 빽빽하다. 준호 참 숨 많지. 많죠, 저희 멤버 중에 숨 많은 사람이 좀 많아요. 근데 일단 동윤이 형 원탑이고. 아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가끔 제가 그냥 숯 쳐버리고 싶어요. 그 숯 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숯가위 선물로 줘야겠네. 준호 형 머리 숱이 많은데 일단 굉장히 얌전하고 동윤이 형은 자기 주장이 강한 머리. 2대 8? 어 뭔가 그냥 아니야 준호는 약간 홍실해 홍 이렇게 왜요? 아니야 뭘 봤어? 뭘 본 거야 대체? 머리 좀 많은 게 나중에 최고죠. 말해줄게 말해도 되나? 잡 홍실 나한테 말해봐 그래 끌이 안 보여 많이 심심하세요 많이 친신하신가 봐요. 여러분 엉덩이 그만하세요. 준호 부끄러워하잖아요. 준호 100만 불짜리 엉덩이도 다 알고 있어요. 100만 그만하시라고요. 준호 엉덩이를 100만 불짜리 엉덩이. 준호 아직 21살이라고요. 지켜주세요. 근데 뜬건 내가 아니 굳이 뭐 아니 근데 뜬건 이게 이건 썰 같은 건데. 아니야. 알겠어. 아니야 썰 아니야. 아니구나. 오케이. 기부터시. 왜 근데 뭐 신체인데 뭐? 아 굳이 뭐? 네 뭐다 네, 뭐 어때? 김동현 감자 옹심이란데 갑자기? 옹심이가 그냥, 약간 동글동글한 이분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갑자기 김동현 감자 옹심이. 나 근데 갑자기 나 옛날에 본 사진 중에 진짜 웃긴 거였어. 강정 옹심 어디 고속도로 같은데 가다 도로 이런데 가다 보면은 이제 뭐
뭐 예를 들어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뭐 판매하는 판매처 이런 홍보 같은 거 붙여놨잖아요. 뭐 당도 최고 뭐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성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밑에 전화번호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치악산 복숭아 당도 최고 이렇게 해놓고 전화번호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올려가지고 이건 뭐니 그냥 당도 높다 자랑하는 거야. 어쩌라고 전화번호를 줘야지 이러면서 너무 드시고 싶으셨나 보다. 너무 웃겼어. 아 홍심이 맛있어. 얘는 또 배민에 그걸 쳐봤어. 홍심이 진짜 맛있어. 재밌네. 그러네요. 근데 약간, 약간 우리도 텐션이 높으니까 드림분도 약간 지금 약간 터졌네. 아 지금 약간 말이 주제가 지금 계속 튀니까 따라오질 못해 지금. 자 그럼 다음 주제 텐션 좋네. 맞아요 텐션이 좋아요 저희는 지금. 네 맞아요. 네 또 다음 주제 모두 괜찮으니까 애교주세요. 자 여러분 애교주세요. 하이! 하! 다음 주제 뭡니까? 하트해. 어 하트 합시다. 네. 다음 주제 거의 MC 렉스네. 어 파란 하트네요. 아, 렉스. 일본어 말해줘. 아시대로. 아 여러분 맞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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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키즈 선물 어때요? 아 맞아요. 아, 굉장히 진짜요? 일단 저 정수기에 버려주는 거 너무 좋아요. 일단 일단 좋아요. 지금 여기 준호 표정 별로 안 좋고요. 드키즈 얘기하고자 맞아. 전 들고 다니. 진짜? 진짜요? 민서 눈물 흘린다. 아 저 컵 그 제 방에 있어요. 아니 그 정승이 정승이 누구야 그거? 뭐. 민서 어제 터트렸던데. 아 터트린 게 아니라 어제 터져 있던데. 그쵸 제가 잘 보관 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나 정승이 웃긴 거 하나 말해줄까? 근데 정승이 웃긴 거 하나 말해줄게. 우리 어디 스케줄 갔는데 갑자기 윤성 형이 이제 뭐 펜 같은 걸 이렇게 들더니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이게 나 봐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들더니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했어 했더니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 했더니 팬 이러는 거서 팬이 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연히 거기 그 드키즈 때 받았던 그 윤성이 형 팬이 거기 있다는 말. 뭐 윤성이와 함께 해 뭐 써있는 팬 있잖아. 그게 우연히 거기 있었는데 내가 들고 온 줄 안 거야. 내 앞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팬을 들더니 갑자기 나한테 설렜다고? 이러는 거. 나는 못 알아. 혼자 아. 살짝 설렜네요. 그 내가 그 짝사랑이네.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바로 아 또 그냥 해주면 될 것을. 아니 내가 바로 그랬잖아. 에이 이러면서 그건 뻥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근데 바로 내려왔어. 준호야 너 되게 짤랑거려. 되게 짤랑거린다. 나 이거 옛날에 인터뷰하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빼는 거 기억나. 아 준호 근데 이거 무대에 안 맞아? 이거? 나 괜찮아. 옛날에 한번 우리 그 M컵? 아니 무대 말고 이거 뭐 퍼포먼스 찍을 때 아 이거 날라가서 내가 잡고 치고 막 그 혼자 막 이러고 혼자만의 싸움이냐. 혼자만의 아 혹시 그땐가? 맞아 어 그럼요 나눔해줘. 아 저희가 언젠간 굿즈로 만들어서 그 종합 원하시는 분께서 당근 할 수 있니? 아 그건 가족 사진 당근 안 해요. 그건 아 당근 하다 걸리면 서운해하죠.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따 그건 따로 비밀로. 아니 좀 오늘 당근 확인해야 되겠다. 드리핑 가족 사진 액자. 너잖아요. 어 진짜. 야 정수리로 가져와. 내일도 보인다. 아직 있어요? 없어. 아니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없었어요? 뭐가요? 제가 챙겼어요. 뭐가? 엉치 거짓말 하고 있네. 속상해. 괜찮아. 저희가 원래 이런 거죠. 뭐. 형 선물이 뭐였죠? 가족사. 근데 알죠. 아, 저희가 받았어도. 그러니까 너네 그게 너무 웃겼어. 에어팟이 아닌가. 아 진짜? 그것도 알고 계신가? 있나? 모를걸? 아나? 그게 거기 선물 중에 비하인드 얘기 말씀드리면 에어팟 프로 아시죠? 아. 그 모양으로 된 게 있었는데 열었더니 유선 이어폰이 들어. 어, 그냥 줄 이어폰이 들어있었어. 진짜 그렇게 비하인드가 있는. 근데 게... 진짜 이렇게 사람 마음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윤성 형도 윤성 형이야. 그 뭐야, 이어폰 이거. 제가 그 옛날에 스텝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넣어줬더라고. 저는 진짜 와 진짜 저는요 진짜로 만약에 제가 사실 그 진짜 그 에어팟 제가 있는데 좀 자주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에어팟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 내 목숨을 걸고 해야겠다 이러고 정말 더티 플레이를 할 뻔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더티 플레이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그거를 해서 나머지를 윤선이랑 저를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팔자고 팔아서 반디하자고 네. 그래서 빨리 열어봤는데 뭐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열었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와 진짜 너무하다 이거 진짜. 그랬던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아 쿠키에 있었어요 그게? 아 있었어요? 우리만 몰랐다? 듣기지 똑바로 안 보시네. 아, 나 봤어 나 봤어 뒤에 있어. 저 이제 나와 나와. 저 오늘 볼게요. 나 봤는데 안 나오면 레전드겠다. 가족 사진 100만원 어? 100만원? 어? 100만원? 형 자! 방금 가자! 자 경품 들어갑니다! 방금! 100만원! 방금! 방금! 여러분! 들어갑니다! 100만원! 1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절 봐주세요. 아 품위를 지키자고? 오케이? 자, 100만 원. 아, 나 원본 있어 괜찮은데. 진정해, 진정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지금 밤이 와서 이해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지금 전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브이앱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어, 300 나왔다. 그만해 경례. 100만 원밖에 없어요? 장난이고. 아무튼 저희는 네, 그냥 오늘 이렇게 즐겁게 잠시만요 1028만원 잠시만요 1028 자 아니 헤이 잠깐만 아니 좀 팔랑대는데 오늘 여기서 싸 자 그만 아 좀 팔랑대 뭘 아, 장난인 거 알죠? 아 그럼 팔랑대기 시작하는데 막 버티고 버텨낸다 버텨내자 버티고도 작년 가을이 그런 느낌 시간 참 빨라요. 뭐 벌써 그 반년 지난 거야? 네. 뭐. 근데 버티고 때 진짜 뭔가 진짜 약간 늑대들 같아가지고 약간 귀여운 그 버티고만의 그. 아멘 버티고. 고. 근데 뭔가 그 어린 늑대 컨셉이 좀 저희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 잘 정해주셔가지고. 아무튼 뭐 저희는 네 그냥 잠시 이렇게. 켜봤어요. 네. 즐거우셨죠? 네. 아 지금 몇 분? 저희는 30분이어서 이제 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나 15분 한 것 같은데. 진짜. 맞아요. 진짜 우리 뭔가 오래 한 것 같은데. 맞아.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담소 나누니까 네. 즐겁네요. 좋지를 못해. 제가 지금 하나 댓글 읽어도 돼요? 뭐죠? 그 약간 그 닉네임이 약간 뭐 동유나 사랑해 이런 쪽 닉네임이신데 차차야 누나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긴 아는데 잠깐만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아 닉네임은 동윤이를 좋아하는 건데 준호한테 사랑 아니 다 좋아하는 거지. 아 이거 아니죠? 저 이거 관련된 동윤이 웃긴 거 동윤이 잘 삐져요. 근데 뭐 동윤이 지금 삐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삐졌어. 진짜 이제 말 수가 없어졌어. 우리를 다 사랑해주시는 거지. 제가 직접 못 본 걸. 그럼 아쉽네요. 다 사랑해주시는 거지. 맞아 맞아. 그냥 아무튼 저희 뭐 또 이렇게 종종 단체 구입도 하고 유닛으로도 하고 저희가 뭐 그쵸 요즘 뭐 정 바쁘고 해가지고 자주 못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구입을 계속 자주 키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보이스는 설이니까. 아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떡국 두 그릇 먹고 두 살 드세요. 맞아요. 떡국 많이 드세요. 안 좋은 거 아니야? 좋게 좋게 좋게. 떡국 또 살찐다고 또 많이 안 드시지 마시고. 맞아요. 맞아. 떡국 한 번 먹어야 돼요. 이 많이 넣으셔서 만두도 넣으세요. 여러분 떡국은 살 안 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얼마 전에 그때 만두가 그냥 떡국 먹고 싶었는데 아 그거? 아 뮤빌라이브 아 근데 그때 만두 못 넣었죠? 진짜 맛있었는데 그거 괜찮았어. 맞아. 떡국 안 먹을래. 저도 그래서 안 먹고 있어요. 아, 맞아. 우리 그거 어떻게 해요? 응? 어? 그 뭐야? 응? 거. 우리 고기 어떻게 하지 있지? 그거는 이따 그건 이따 가서 얘기하시고 그런 고민은 가서 얘기하시고. 아 근데 그거 아직 너무 어려. 낫 예시잖아. 예. 근데 아니 그냥 얘는 있는 걸 그냥 먹고 싶다. 아, 그래요. 저희가 고기가 있는데 대용량으로 아직 안 먹어서 그래요. 오늘은 끝나고 고기 파티다. 예. 예. 아무튼 저희는 이제 슬 정리하고 네 저희는 또 뭐 할 거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즐거. 진짜 주체를 못했는데 주체할 수 없는 이 느낌. 네. 아, 주체할 수 없는 느낌. 아, 제 파트인데 틀렸네요. 이 텐션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주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단체는 진짜 뭐냐 안 해봤으니까. 오랜만에 단체니까 너무 좋다.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봐요. 오늘도 잘 자요. 바이바이. 네 지금까지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리더 일 안 하네. 조용히 해.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